전주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1주년을 기념하는 한동문화예술단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미션 사랑의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 합주와 중창단,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이 기념관이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복음의 현장으로 쓰임받아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게 우리 거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꾸려가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 목사는 공연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사들의 고귀한 선교 정신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근대역사기념관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된 7인의 선교사의 의료 선교사역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소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